디테일 끝판왕 지혜씨. 본래 요리연구가로도 활동했던 그녀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매체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도 좋아했고 만들기도 좋아했고 음식도 좋아했어서 아, 저 직업을 내가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독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음식 촬영도 있다. 그 질감이 있어가지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스크림. 자, 찍을게요. 네. 허나 이 아이스크림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찍힌 영상 되감아 보자. 아, 네. 신기한 거니까, 신기한 거, 신기한 거니까. 아이스크림 세팅이 한창인 주바. 그런데 왜 맨손으로 그걸 만져요? 보는 내가 다 손이 시렵네요. 손 안 시리세요?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니어가지고 손이 시리지가 않아요. 에? 이건 또 무슨 말? 아이스크림 킬러 7번 요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처해서 현장 검증 들어갔어요. 촉감이 어떤가요? 찰떡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아요. 그냥 먹고 싶었다고 말하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똑같은데요? 맛은 똑같아도 재료는 완전히 다르다. 노란색 마가린과 슈거 파우더. 물엿을 섞어 만드는 가짜 아이스크림. 도대체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걸까? 아이스크림을 그냥 찍으면은 아무래도 금방 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반죽을 해서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 질감을 내가지고 촬영을 해요. 음식 광고의 생명은 색깔. 녹차 가루와 코코아 가루까지 사용해 예쁜 색감을 더해준다. 토핑은 옵션 아닌 필수. 좀 더 꾸덕꾸덕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냉장고에 반나절 동안 보관하고 나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진짜 같은 가짜 아이스크림 완성. 정말 감쪽 같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미술 시간. 조각 칼로 반죽 표면을 살살 긁어내는 까닭은 아이스크림 풀 때 생기는 잔잔한 물결 모양 아시나요? 바로 그 모양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막가는 용의 관찰 퀴즈 나갑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아이스크림일까요? 전 당연히 왼쪽일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흥, 칫, 뿡.